아, 이벤트 차량에서 이벤트 휠체어로 부부를 옮기는데 도착하고 나서야 눈치챈 아내. 아, 아셨나요?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점을 줘도 고마워요. 진정이 지나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상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정상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야, 되는데. 부부의 산행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산에 올라와 본 부부의 얼굴엔 그저 한박 미소. 이게 꿈인가 땡긴가 그래요. 하지만 정상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출발한 지 두 시간여 만에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와, 진짜 감사합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남편이 그토록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정상의 풍경 속에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가장 기쁜 순간을 맞이하는 부부. 야, 멋있다. 그리고 평생 처음 내려다본 세상. 정상에 오는 것 같아. 너무 두고 행복하고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부부.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맺고 거기다가 독립까지 해서 사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들 역시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두 분 역시 처음에는 서로 그런 두려움이 참 많았지만은요. 이제 두 분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사랑 영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 순간 포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 농협 상품권을, 개나리 벽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아기를 찾은 박태현 씨, 예, 부모님이 배우 되려고 했는데 김선미 씨 시대가 지나서 우리 사실은요.